아이고, 이건 뭐. 앉으시죠. 연꽃이 피는 여름철에 생각나는 연잎밥은 연잎에 찹쌀과 각종 곡식을 넣어서 쪄낸 음식으로 사찰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죠. 은은한 연잎향이 코끝을 찌르면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요. 중국에서는 이 연잎밥을 불로장수의 음식이라고도 한답니다. 한번 드셔요. 제가 연잎밥 정말 좋아하는데. 아, 따님. 응? 누가 하셨어요? 제가요. 따님이 찰밥에다 하셨어요? 네. 찰밥에 연꽃을 싸면 그 향만 가지고도 끝이에요. 네. 이거 뭐 이거 참 고맙습니다. 이게 향이 좋으니까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. 이게요. 네. 연잎이 방부제 역할이 이게. 매일 드세요 연잎밥을. 매일 먹으면 그렇잖아요. 예? 왜 연근이 없네? 여기 있네요. 아, 뚜껑에 날아갔죠. 뚜껑에 날아갔죠. 아, 예, 그 따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. 예. 연근이 없어. 이게 연자, 이게. 어느 게요? 이게 연자. 아, 이게 연자. 이거요? 응, 이게 연자. 밥맛이랑 비슷할 거. 언뜻 보면 굵은 콩 같고, 맛은 밥맛이고. 이게 연자가 비싸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않아요? 수입산들로 그때도. 연잎밥은 구수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습니다. 매일 먹으면 그렇잖아요. 이 밥에서 연잎 향이 참 좋으네. 맛도 맛이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한 연잎 향이 일품이죠. 아유, 이거 뭐 진수성찬이네. 이건 얘 싸 먹을까요? 어, 이렇게 싸서 얘랑 걔도 넣고 저거 연잎 장아찌 드셔보세요. 그 장아찌예요, 그게. 네. 제일 귀한 게. 왜요? 이 연잎은 아무 연잎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. 네. 이거는 뭐 식당이나 어디도 주질 않아요. 연농사 짓는 분들 정도만 드실 수 있는. 왜 그렇죠? 이게 양이 없어요, 양이? 양도 안 되지만 연잎을 따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연근이 썩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연잎은 최대한 남기는 거예요. 그래서 논주인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젓가락이 떨려서 이거 먹어야 돼. 맛도 있어요? 드셔보세요. 아주 묘하게, 응? 새콤하면서도, 입안이 개운해지겠네요. 그죠?